하이 여러분, 브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바로 집 근처에 있는 오산버드파크에 왔습니다. 여기 온 이유는요, 굉장히 크고 무서운 바로 맹독사인 방울뱀이 여기에 몇 마리가 있는데, 오늘은 저번에 코파님과 우리나라 토종 독사로 실험을 했었죠. 독을 직접 짜가지고 밀어먹이 먹여보고 사는지 안 사는지 그런 실험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방울뱀의 독을 채취해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왔어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호, 방울뱀은 아마 저기 위층에 있나 그럴 거거든요. 왔으면 우리 타옥님이 키웠었던 우리 향단이, 아이고 자고 있네. 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육사님 만나러 가야 돼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저번에 우리 아기 바이 너구리 소개해 주셨던 사육사님. 네. 오. 오 그래도 이번엔 나와 있네 애들이. 안녕 귀여운 아프리카 너구리야. 아 그때 그 귀여운 그 친구 아직도 여기 그대로 있네요 여러분. 오 얘가 사육사님 보니까 쳐다보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오 귀여워. 야 또 아기 동물이 또 태어났네. 이거 친칠라 맞죠? 네 친칠라 애기들이. 와 얘 왜 이러고 자요? 도레미 파솔. 와 얘네 태어난 지 얼마큼 된 거예요? 지금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어요. 한 달이요? 네 3-40일 정도. 친칠라 아시죠? 그 나뭇가지 줬을 때 막 마음에 안 들면 휙 던지고 막 감정 표현 잘하는 동물인데 너무 귀엽다. 오늘 처음 꺼내본 거거든요. 아 진짜요? 오 왜 피카츄야. 미쳤다. 얘는 태어난 지 얼마큼 됐을까요? 이 친구들은 지금 2주, 3주, 2주 안 됐나? 다리 엄청 짧고 머리 엄청 크고. 아 이때는 이렇고 이제 갑자기 급성장하는구나. 아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친칠라 아가들. 또 자꾸 왜 이렇게 뛰는 거야? 오 이렇게 한 손에 들어오네. 아 여러분들 이 친칠라가 번식 능력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출산을 한대요. 근데 출산하면 몇 마리씩 나와요? 보통은 평균이 두 마리인데 이번엔 신기하게 세 마리 나온 친구도 있고요. 아 기본은 거의 두 마리라고 보시면 돼요. 와 그리고 이렇게 마타마타가 있네요 여러분. 이렇게 바닥에 이제 붙어 다니면서 이제 물고기 잡아먹으면서 살아가는 애인데. 자 근데 여기 온 김에 여러분들 또 다른 동물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카피바라입니다. 와 얘네 진짜 크다. 사람이랑 수영도 하고 굉장히 친근한 거 아시나요? 세계에서 가장 큰 설치류라고 하죠. 근데 이 설치류라고 하면은 보통 생쥐를 생각하고 쥐하면은 또 징그럽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생쥐도 좋아하거든요. 물론 깜짝 놀랄 뿐 갑자기 튀어나오면. 이 카피바라도 굉장히 굉장히 귀엽습니다. 어 사육사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얘 지금 시원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시원하게 긁어주면은 이렇게 들어눕습니다. 털이 붙들다가. 오 지금 털을 쭈뼛쭈뼛 세웠어요 얘가. 아하 미쳐버려 오늘. 아, 발꼬랑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발도 되게 귀엽게 생겼죠? 네 잘 보면 물갈퀴도 있어요. 어 얘네 수영 잘하잖아요. 네. 야 근데 오늘 너네가 주인공이 아니다. 방울뱀 보러 갈게. 야 얘네가 여러분들 그 탕카니카에 사는 그 탕카니카 탕어 아닙니까? 탕어 그냥 흔히 시클리드라고 하죠. 아 여러분 저 처음 알게 된 사실. 자, 여기 보면은 다람쥐가 여기 있네요. 어이구야. 아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아 와 여기 방울뱀이 여기 지금 총 3마리가 있는데. 와 오 나는 도망칠래. 방울뱀이 독이 있고 이제 크기가 있다 보니까 물리면 독 주입량도 많아서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뱀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후크? 후크죠 후크. 우와 잠깐만요 내가 떨린다. 이거 지금 잡고 해주시는 건가요? 와 독이 나옵니까? 근데 얘는 순해가지고 안 무네요 얘가. 네 이빨을 세우질 않네요. 착한 방울뱀도 있어요. 침만 묻었어요. 침 터지면 안 되겠는데.
제법 방울뱀 같은 방울뱀이에요. 실제로 우와 소리 봐봐. 굉장히 사나운 뱀이어서 와 지금 잡았거든요. 이거 진짜 엄청나네요 이거. 자 지금 안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독사용 장갑이어서 절대 뚫지 못한다고 해요. 요 친구는 지금 많이 흥분한 것 같아서 안 되겠다. 다시 넣어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너무 위험하면 안 돼요. 이 친구는 암컷인 거죠? 이번에 독채치를 찔러 보세요. 이번엔 들어갔는데 들어갔어? 오. 와 이게 한 번만에 이렇게 나온다고요? 사실 좀 적은 양이긴 해. 아 이게 적은 양이죠? 제법 많이 나온다. 아 이게 독리구나. 이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날카로운 독리를 찔러가지고 독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 장갑은 안 뚫리는 장갑이래요. 와 근데 이게 독리가 이빨이 이렇게 두 번 찔른 거죠 이거는? 네 그쵸. 겉에 독이 많이 묻어 있고 지금 독이 이렇게 노란 찐노랑으로 나왔습니다. 아, 지금 사육사님이 독을 짜는데 이제 도움을 주셨는데 다이아몬드 방울뱀의 독은 어떤 독이에요 혹시? 방울뱀의 독은 이제 혈류독이라고 해서 피를 굳게 하는 독입니다. 아~ 이 친구들의 독은 단백질과 반응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만약에 섭취를 한다고 했을 때는 크게 이상은 없을 수 있는데 이 친구들한테 물려서 혈관 안으로 독이 주입된다면 피를 굳게 해서 혈관이 터지거나 혹은 이 피로 인해서 세포가 괴사하거나 하는 등 여러 가지 안 좋은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는 코브라랑은 또 독이 다르죠. 코브라 친구들은 신경을 파괴하는 신경독을 사용을 하고요. 이 신경이 파괴되면 두 번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는데요. 저희가 코브라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서도 연간 5,000명 이상 물려서 사망사고가 난다고 하지만 저희는 네. 방울뱀 사망사고는 잘 안 나오잖아요. 얘는 팔에 물리면 팔 부분에 뭐 세포가 조금 괴사한다던가 아니면 핏줄이 터져서 못 쓰게 된다던가 할 수도 있어요. 들으셨죠 여러분들. 무튼 독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군요. 우리나라 독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육사님께서 좀 신기한 거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우와 어? 뭐 틀어주신 거예요? 유튜브 쇼츠 영상인데 지금 쇼츠 영상으로 앵무새 소리를 냈더니 갑자기 일제히 모여서 따라한대요. 아 이게 의사소통을 이렇게 하는구나 너네. 오는 거 너무 신기하다. 자 지금 트는 상태예요. 와 온다 온다. 야 거기 아니야 멍청이들아. 거기 아니야. 아니, 절로 갔는데요. 오 야 저기 아니야. 자 여러분들 가기 전에 인사하고 갈게요. 안녕. 자 누워봐 누워봐. 아이차 갈게. 알았지? 제가 원래 장비를 잘 안 쓰는데 혹시나 몰라가지고 지금 독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출혈독이랑 신경독이 있는데 출혈독은 말 그대로 이제 피에 연관이 돼 있어서 이제 피를 이제 굳게 하거나 썩게 만드는 뭐 그런 효과를 가진 독이라고 하고요. 우선 이걸 떼서 독을 뺄게요. 신경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중추신경계 이제 사람이나 동물은 다 신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신경이 망가지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이 망가지게 되면은 장애가 올 수도 있고 또는 뭐 발작이 일어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방울뱀 독이 굉장히 노랗게 진하네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독인데 이건 출혈독입니다. 실제로 섭취를 하면은 이제 단백질원이 된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그런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결과는 대충 예측은 가지만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오늘 실험할 생물은 바로 아시죠 여러분들 밀엄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귀뚜라미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두 보온충으로 한번 실험을 해볼건데 제가 독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먹어도 문제는 안되지만 혹시나 해가지고 밀엄이랑 귀뚜라미를 여기다가 일정량 넣어놓고 한번 진행해볼게요. 우리나라에도 독사가 많고 해외도 많은데 독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넣어봅시다.
최대한 빠르게 독이랑 만나기 위해서 좀 많은 개체들을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독을, 아, 이거 도울 수가 있을까?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냥 휴지로 독을 흡수를 시키겠습니다. 와, 방울뱀 독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자체가 신기해. 독이 그 사이에 좀 굳어서 약간 젤리처럼 됐어요. 독이 굳었습니다. 아래 있는 독도 남김없이 할게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이 독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신경계랑 약품을 만드는데 이제 실험, 이제 약에 쓰이기도 한다고 해요. 실험할 때 쓰이기도 하고요. 이제 독을 잘만 쓰면은 굉장히 유익해진다는 거. 하지만 오늘은 실험입니다. 자, 여기다가 독이 묻은 휴지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마 반응을 보일 거예요. 오우! 오, 여기 밀엄 벌써 반응 보인다. 독이 묻은 휴지를 밀엄들이 조금씩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액기스거든요, 이 정도면. 근데 독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말라버렸어요. 그냥 일반적인 물보다 약간 끈적한 액체 느낌? 그런 느낌이네요, 독이. 이야, 자, 보이십니까? 오, 밀엄이 반응을 좀 보여요? 먹을 거니? 물을 살짝만 희석해 줄게요. 희석보다는 먹게끔 유인을 하는 건데 조금만 떨궈서 애들한테 유도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물을 뿌리자마자 지금 귀뚜라미가 물이 흡수된 휴지를 핥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이어서 많은 개체들이 반응을 막 크게 보이진 않네요. 그냥 더 생물을 넣어야겠어요. 오, 먹는다. 확실히 먹는다. 지금 애들이 놀라서 그렇지. 자, 확실한 거는 이 독 있는 부분도 핥아서 먹고 있어요. 이게 소량이던 소량이 아니던 독은 독이고 굉장히 강한 생물의 독입니다. 이게 물을 희석해도 사실 강하거든요. 잠깐 스쳐서 먹어도 사람이 스쳐서 먹는 정도면은 뭐 이해를 하겠는데 이 귀뚜라미들은 굉장히 크기가 작기 때문에 만약에 이 독에 대한 내성이 없다라든지 상처 있는 부분에 만약에 스쳤을 때도 굉장히 큰 위력을 발생할 거예요. 제가 확실히 먹고 있습니다. 밀엄들은 가위로만 다니다 보니까 만날 일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은 점점 반응을 보이죠. 이게 물이 있어서 그런 건데 물이랑 독이랑 희석이 됐기 때문에 뭐 비쌀 겁니다. 자, 이 상태로 제가 두고요. 야, 확실히 다 먹고 있는 거 확인이 되셨죠? 자, 여러분들 이 상태로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제가 1시간만 있다 올라고 누워 있었다가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자, 바로 보자면, 오, 여러분들 진짜 곤충들은 이 독을 그냥 섭취해도 죽는 아이들이 아예 없네요. 요거는 지금 탈피껍질일 거예요 아마. 안 움직이는 아이들 밀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분을 섭취하고 이제 전용 상태, 이제 번데기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얘는 원래 죽어 있었나? 오, 몸이 하나가 경직이 되어 있긴 하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밀엄들이랑 귀뚜라미들이 갉아먹어서 구멍이 난 것까지 보이시나요? 저번 독사, 토종 독사 실험에 이어서 이번에는 해외 다이아몬드 방울뱀의 독을 채취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결과는 대충 짐작하고 있었어요. 출혈독, 그 다음에 신경독, 이 두 가지의 독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